대표님, 감적금인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 강제원으로 오는 상황을 좀 사실 봤거든요. 사실상 그 일정이 다소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보이는데 관련해서 좀 연락받으신 게 있으시거나 어떻게 보시는지. 글쎄, 제가 그 당으로부터 그 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뭐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, 좀, 그, 좀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, 계속 지금 그, 우리 이준석 대표가 맡고 있는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, 그 선거 그 준비와 또 운동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의 홍보국장을 통해서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 그 선거 운동 계획과 또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당무와 그 선대의 업무를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산 의원들이 전날 의원총회하면서 선대위 100일 전인데 대국민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을 하셨거든요. 이에 대한 입장. 대국민 메시지는 그 메시지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충청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기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고위가 열리는데 최고위 이제 열리기 전에 뭐 이준석 대표랑 소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지금 이제 오전엔 안 하셨다고 했는데 오후 상황을 직접 연락하실 게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합니다. 글쎄 뭐 서울을 좀 올라가 봐야 오늘 일단 저한테는 이 충청에서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나서 얘기 듣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